호기심 많은 로마니아 출신의 제니포프. 세계 여행 중 서울을 알게 되고 조선 궁궐의 매력에 푹 빠졌다. 궁궐에 들어가기 위해 상궁이 되려 하지만 각 궁에서 5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제니포프, 과연 상궁이 되어 궁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날이 춥구나. 불을 지펴라. 날이 갑자기 추워졌어요. 왕께서 주무시는 것을 제니포프가 따뜻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야 돼요. 함영전은 고종 황제가 침전으로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덕수궁에서 주로 지냈던 고종 황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함영전은 2개의 침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쪽 침실은 고종 황제가 이용하고 서쪽 침실은 후궁의 침실로 사용되었는데요. 고종 황제의 부인인 명성왕후는 고종 황제가 덕수궁에서 주로 생활을 하기 전에 세상과 이별을 했습니다. 이에 고종 황제는 함영전에서 후궁들과 주로 생활을 했는데요. 때문에 덕수궁에는 왕비가 생활하는 장소도 없습니다. 함영전의 동쪽과 남쪽으로는 행각이 아직 남아있고 3개의 여닫이 문이 있습니다. 밖으로 다시 행랑이 있었는데 그 행랑의 문이자 함영전의 정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광명문입니다. 함영전은 1919년 1월 22일 고종 황제가 승하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왕이 따뜻한 바닥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죠? 여기 있는가 봐요. 여기에서 바닥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가 봐요. 함영전의 툇마루 아래를 바라보면 작은 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은 아궁이를 통하는 문인데요. 조선시대 궁궐의 건물들은 온돌 방식을 이용해서 바닥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불을 지핀 숯은 바닥의 온도를 높여주었고 불을 지피면서 나오는 연기는 굴뚝을 통해 나갔습니다. 자, 아궁이 찾았으니까 지금부터 이것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돼요.